마치 진짜 무슨 드라마나 영화 세트장처럼 골목골목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전체가 와 시간이 멈춘 듯한 그런 동네? 그래서 너무나 제 마음에 좋았습니다. 제 1막, 2막이 있다면 저의 인생의 제 2막이 확실히 시작된 것이 2015년 제주에 왔을 때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때 김영이 저에겐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색이 맑고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여리여리하달까? 애잔하기도 하고 뭔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른 바다에서는 그런 느낌까지 갖지 않는데 김용은 이상하게 이 바다는 저에게 말을 건다고 그럴까? 약간 뭉클하다는 뭉클한데 말을 거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바다에서 실제로 말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너무 눈부신 날이었는데 햇살에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전 너무 감동을 넘어서 정말 울컥했어요. 울 뻔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어떻게 이렇게 보석처럼 그러니까 바다에 막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날이 좋은 날은 오늘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날이 좋은 날은 햇빛이 특히 그 아주 그 한낮에 절정에 이뤘을 때 햇빛이 바다에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했을 때 그 잔잔하고 깨끗한 그 느낌이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갑자기 한날 한시에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 정도로 갑자기 잠깐이라도 뿅 하고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이 모든 집들에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뭔가 이런 그게 근데 이상하게 기시감이라든지 기시감이랄까 뭔가 독특한 그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김영 마을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제 SNS에도 정말 김영 마을을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자주 오기 너무 제일 많이 오죠. 자주 오기도 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김영 마을에서 살고 싶어요.
생소했어요. 되게 지붕이 이렇게 낮은 돌담집에 미용실 간판이 돌아가고,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차는 지나다니고. 저한테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멈춘 마을, 그런 느낌이 있었던 마을이 김녕 마을이었습니다. What else can I do? You need me. Oh, oh, oh. Love is oh, oh, oh. Love. 골목에서부터 걸어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방사탑같이 생긴, 제주의 방사탑같이 생긴, 실제 저게 방사탑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꼭대기 위에 두 팔을 벌리고 있는 하얗게 눈부신 예수님이 잘 왔어 라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 마을에 정말 작은 성당,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제대로 드는 그런 성, 김녕 성당이라서 좋아합니다. 제주의 그 밭담, 밭이 쫙 펼쳐져 있는 거 육지와 다를 바가 없는데, 다른 게 있다면 1년 사시사철 초록이 있다는 거예요. 밭에 초록이 있어. 그리고 그 밭의 경계 구획이 제주의 검은색 돌로, 구획이 돌로 담을 쌓여 있다는 게 그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김녕 밭담이 굉장히 오밀조밀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지금 막 풀이 막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도 뚜렷하게 지금 초록, 또 흑색, 옐로우커, 뭐 여러 가지 브라운 이런 색들이 밭하고 어울려서 명확하게 구획이 되면서 밭단이 이렇게 이렇게 묻는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습니다.